본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용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님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오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53선지식을 선제동자가 칭견에 가는데 10주 10행 중에 8번째 지난 무염조광 때가 무착행이라 그러고 무착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집착 않는 행을 말하지요. 오늘은 8번째 난득행이라. 난득행은 이름 그대로 아주 행동하기 어려운 것, 그런 것을 그 무장애의 아무런 걸림없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지요. 그동안에 여러분 법문 들으면서 이제 이 순서가 거의 익숙해졌지요.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다음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최초에 선지식 칭견에서 항상 똑같은 질문,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는 보살행을 어떻게 배우고 보살행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하는 이 한 가지 법문, 이것을 궁금해하고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그 법문을 묻고, 그리고 선지식은 그 물음에 대한 자기의 공부를 했던 결과를 이렇게, 내가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렇더라라고 자기의 주 공부했던 부분만을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주특기가 거의 십바라밀에 해당이 돼. 예를 들면은 보시 바라밀을 전문으로 닦아서 나는 보시행만을 안다든가, 정진 바라밀을 나는 주로 닦아서 수행을 해서 내가 일러줄 수 있는 얘기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자기 공부했던 부분을 일러주면 선제동자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것을 습득을 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 선지식이 추천해 준 다음 선지식을 찾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식을 찾아갈 때 칭견할 때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라 뭔 자꾸 이웃에 옆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수십 성을 지나고 수십 나라를 건너기도 하고 그래서 세월이 몇 년 가기도 하고 몇 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갈 때 다음 선생을 찾아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 공부했던 그 선생에게 배웠던 그것들을 복습을 하면서 그거를 익혀가면서 다음 선지식을 찾아갈 때까지에는 거의 그 이전 공부를 통달할 만큼 습득을 해버리는 그런 노력, 그런 복습을 해가면서 이제 다음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그 선지식을 찾아갈 때 최초에 그 선지식이 사는 동네를, 그 성을, 그 나라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거기서 느낌이 오는 것이, 아, 이 선지식이 사는 동네는, 사는 나라는 이렇구나 하는 느낌을 받겠죠. 그런데 그 선지식이 사는 주변, 그 나라와 그 성은 어떻느냐라고 하는 데에 따라서 그 선지식이 어떤 분이다는 느낌이 올 거 아니라, 우리가 나무 집에 가보면 그 집안 대문 열고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읽으면 이 집안이 어떻구나 하는 걸 알만하지요? 그렇듯이 그 선지식을 일하고 친견하러 가는데 묻고 묻고 물어서 여기가 암흑의 성이 맞소. 그렇습니다. 여기에 암흑의 스승님이 계신다는데 어디 계시오? 예, 요쪽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보면은 그 선지식이 그 과거에 지었던 공덕만큼 주변의 환경이 아주 뛰어나고 평소에는 겪어보지도 보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환경을 거의 접하지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길목에서부터 그냥 칠보로 장엄된 길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그리고 무수한 금문 유리, 이런 모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보배로 엮어진 누각이니 정전이니 궁전이니 그 가운데이라고 선지식들이 계신단 말이야. 그래 이제 먼저 느꼈던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여건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의보라 그래. 의보. 의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그 가족이라든가 그 동네라든가 아까 말하는 그 나라든가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이웃, 사촌, 친구, 이 사람들이 전부 의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 됨됨이로 볼 때 그 사람이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라든가 그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과 이렇게 어울려 사는구나 하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그게 주변 환경과 여건이 그게 의보예요. 그래서 아 대단하구나 그러고 감탄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정작 장 본인을 이라고 만나볼 때 거기서 또 한 번 감탄하지. 그게 이제 그 선지식의 당신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그게 이제 사람은 정보라고 그러죠. 그 정보를 보고 또 한 번 놀라는 것이 이때까지 이 선지식 지금까지 와봐도 보통이 아니었지요. 그냥 눈이 부셔서 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생기기도 잘생기고 위엄이 있고 주변에 그냥 후경이 생기고 찬란하고 응? 야 저런 분한테 정말 법을 물으면 모든 법을 다 알려줄 것 같고 다 알고 다 누리고 사는 분 같고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냥 저절로 오체투지를 하고 제가 이렇게 공부하러 다니는 암흑입니다. 공부 좀 해보려고 마음을 낸 지는 참 오래전부터 하고 다니는데 아직도 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보살행이고 어떤 것이 보살행을 닦는 것이냐. 오직 보살행에 대한 학문, 배움과 보살행에 대한 수행만 묻는 거잖아. 아, 잘 왔다. 나도 그동안에 이런 공부 저런 공부를 했는데 나는 주로 이것을 의지해서 공부를 했는데 내 결과를 이렇게 얻어서 지금 오다가도 봤제? 나는 또 어떤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정도. 그래놓고 마지막에 나는 여타의 큰 공부한 그 대승 보살에 비하면 요만큼의 능력자다. 그래서 다음 분을 또 추천을 해서 거기 가서 더 훌륭한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줄거리야. 이게
그 이제 오늘은 또 이전에 무염조광한테서 추천받아서 찾아가는 다음 선지식인데, 무염조광이 이렇게 소개를 했지요. 선남자야, 이 남쪽으로 점점 가다가 보면 한 성이 있는데 그 성 이름이 묘광이라. 미묘할 묘자 빛날 광자야. 미묘하게 빛이나. 그 성에 사는 왕이 있는데 이름이 대광이라. 크게 빛나는 분이다. 너는 그 이한테 가서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공부하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습니까? 이렇게 또 가서 물어라. 선제존다가 감복을 해서 무릎에 절을 하고 발에 절을 하고 무수잡을 돌고, 이거는 공경의 표시로 사태 이거라 물러났다. 그러고 선제동자가 이제 다음 스승을 찾아가면서 아까 얘기대로 이 이전 스승한테 배웠던 공부를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일심으로 정념해서 오직 한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는데, 이전에 공부했던 게 뭐냐, 무념조광에서 배웠던 것은 뭐냐면 이 온 세계는 여환이다. 환상과 같고 네가 직접 실존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모든 물건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그 법문이라든가 스승이라든가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이 그림자와 같은 거다. 한술과 같은 거다. 그걸 배웠어. 우리도 우리 지금 이 수많은 선제 동자들이야.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의존해 살고 먹고 하는 것도 이게 전부 가짜야. 환술이란 말이야. 환술. 여기에 속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앞에도. 지혜라고 하는 것도 환술. 해탈이라는 것도 환술. 그래서 여환 해탈, 여환 지혜, 관찰. 이 세상의 법의, 법계의 근본이라고 하는 바탕되는 것도 이게 다 환술이야. 진상, 실상이 아니다. 참모습이 아니다. 그걸 일심으로 정념하면서 다음 스승을 찾아간다. 세상사 우리가 그동안에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의존해서 살고 했던 것이 전부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고 전기불, 번개불과 같이 이렇게 거품과 같은 거라고 하는데, 세상의 진실한 모습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고 다음 스승을 찾아갔겠지. 이런 생각으로 일심으로 동네를 지나고 성, 읍, 마을, 험난한 들판, 협곡, 바위 틈 이런 데를 지나가면서도 전혀 피곤해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쉼 없이 가서 묘광이라고 하는 큰 성을 찾아갔어. 그의 사람들한테 묻기를 묘광 대성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해. 지금 당신이 와 있는 이 자리가 묘광이라는 큰 성이요. 그리고 이 성에 대광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저기에 계시오. 그런단 말이야. 아,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선제동자가 환히 용략하면서 기뻐서 그냥 막 뛸 듯이 반가워. 새 스승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지금 이 성에 대광왕이 있으니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물어야지 하면서 머리에 또 한번 정리를 하는 거야. 이런 정도의 사는 선지식이면은 내가 궁금한 걸 다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간추린 게 이런 것들. 보살의 행한 바의 행. 보살은 어떤 것들을 그렇게 당연시 알고 행동하고 사는 건가? 이걸 물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자 하고. 보살의 출효 지문을 듣고 싶다. 출효. 보살님은, 대승보살은 필요하는 시처,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탁탁 출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때를 놓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나타나시는가? 이런 것을 들어야지. 그리고 보살이 이렇게 공부해서 증득했던 그런 법문을 들어야지.
부사이한 공덕을 듣고 싶고 부사이한 자제로움을 듣고 싶고 부사이한 평등을 듣고 싶고 부사이한 용맹과 부사이한 그 광대청정의 경계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성에 탁 들어가. 들어가 보니까 아까와 같이 이제 이 대광왕의 선지식이 사는 그 성읍의 분위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딱 한눈에 그 성이 금은 유리 진주 자거 만호하는 칠보로 그냥 온통 장식이 돼 있어. 이전에도 선지기 사는데 그랬지요. 그리고 구중굴 것 같이 해자가 일곱 개를 둥 그 성 중심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그 해자 사이사이에 팔공덕수가 그냥 막 넘실대고 아무나 그냥 들어갈 수도 없는 요새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 요새의 담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냥 금강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냥 그 화려한 나무들이 그냥 저 천상 도솔천에나 있는 그런 나무들이 그냥 막 간간이 정렬을 하고 심어져 있고 그러더란 말이야. 넓기도 끝이 없고 여기서는 일심유순이라는데 일심유순 정도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방 팔방으로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게 다 칠보로 그냥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둘러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개 문 중에 하나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수십억의 사거리들이 막 길이 질서정연하게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막 길이 착 뚫려 있고 그 길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중생들이 막 거기에 나열해서 머물고 살고 있고 이런 것이 보여.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성읍을 보니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수한 연부당금으로 장식된 누각들이 막 수없이 있어. 그 살던 집들이.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소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칠보 또는 연부당금 유리집. 그러면서 그냥 금은색으로 그물망이 쳐져 있는데 그 집 지붕에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고. 진주도 뭐 빨간 진주, 만이망 이런 것들로 온갖 보배로 장식되어 있는 누각들이 그냥 수십 수만 채가 있더라. 그 가운데 참 가운데 뛰어난 한 누각이 있었으니 그 누각의 이름은 정법장이라는 누각이더라. 그 누각을 보니까 아승지 보배 말할 수 없는 수십만 개의 그 보배로 막 꾸며져 있어. 그래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로 광명이 혁혁하고 그보다도 뛰어날 것이 없다 싶을 정도로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더란 말이야. 중생들이 그걸 보는 자마다 실증을 내지를 않고 계속 보고 싶고 계속 관람하고 싶고 이게 무렴족이라고 하는 것 없을 못자 싫어할 염자 만족할 족자 발족자거든. 그 무렴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족함을 싫어할 수가 없다. 보고도 보고도 끝없이 보고 싶고 실증이 나지 않는 것을 무렴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그게 무렴족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 실증이 나지 않아. 저거 아무리 좋은 것도 조금 보고 조금 맛있는 거 먹으면 실증이 나잖아. 그런데 이 무염족이라는 표현은 대단해. 아무리 봐도 실증이 안 나고 계속 거기에 머물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아무리 먹어도 또 먹고 싶고 하는 게 무염족이야. 이 대광왕이라는 이 선지식이 이 사는 정법장이라는 이 누각이 그렇게 생겼고 그 안에 대광왕이 항상 거처하고 살더라. 그때 선제동자가 그 대광왕이 사는 정법장 누각까지 가면서
가면서 보던 온갖 진귀한 보물들, 보배들 이런 것이 막 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남녀들이 아주 그냥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뛰어난 미인들이 그냥 사는 천상세계 같이라고 다 보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에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렇게 눈 돌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전혀 그 보배나 화려한 남녀의 그 치장이나 이런 데 해찰하지 않고 곧바로 일심으로 구경지법만 생각하면서 선지식을 이렇게 찾아갔다. 그래서 대광왕을 이렇게 친견을 했어. 대광왕이 어디에 있는고 했더니 그 정법작이라는 그 누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사거리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큰 화려한 의자가 있더래. 여의 많이 보배로 장식된 연하장 광대 장엄 사자자라 그래. 에이? 의자가 이 법상을 말하는 거예요. 대광왕이 앉아있는 이 법상이 이름도 그렇지. 여의 뜻대로 이 말이지. 여의 많이 보배로 연화장. 연화장같이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광대하게 장엄된 장식된 사자자더라. 거기에 대강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상이 그렇게만 된 게 아니고 뭔 요 발은 뭐저 유리보로 돼 있고 감청색 유리보가 또 유리 중에서는 아주 비싼 건가 봐. 금 비단띠로 휘장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보배로 망이 엮어져 있는데 그 망으로 그냥 우위를 이렇게 덮고 있고 그리고 깔고 앉아 있는 이 방석은 인욕이라 그래서 천이를 방석으로 삼았대. 천이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옷이란 말이야. 하늘나라의 옷으로 방석을 삼아서 거기 앉아 있더라. 결과부자를 하고 아까 오다가 보니까 대광왕이 사는 의보를 봤지요.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의리의리 하는데 이렇게 아주 수많은 선남 선녀들을 거느리고 일하고 사시는가. 대단한 공덕을 지으셨구나. 이제는 직접 그 보련화장 광대 사자자의 결과부자하고 앉아있는 대강왕을 이렇게 바로 치다 보니 가부자하고 앉아있는 보방을 보니까 28종 대인상을 탁 갖추고 80수호상을 갖춘 거룩한 왕이라고 앉아있더라.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정보를 친견하는 거야. 부처님이 32대인상을 갖췄지요? 근데 여기는 대광왕이 부처님보다 조금 모자라는 28종 대인상을 갖췄더래. 네 가지가 좀 모자래. 그, 아직은, 10행 중에 여덟 번째 난득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뒤를 좀 남겨놓은 거야. 완벽한 부처님 상호 32상은 갖추지 않았다. 여러분이 부처님 상호가 32가지 상호가 어찌 생겼는가 지금 유인물을 내가 써서 보여줬는데 그렇게 한번 생겨봄지가 않아? 거기에 어떤 네 가지가 빠졌냐 소리는 여기 경전에 안 나왔는데 청량국사는 아마 이 네 가지가 빠졌을 거라고 얘기를 여기다 해놨었는데 32상 중에 범은 목소리가 맑고 멀리 들린다는 그 28번째 있지요. 그러고 27번째 혀가 길고 넓다 부처님은 그것이 빠졌고 미간 백호상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 정상 육계상이라고 하는 게 빠져. 그 네 가지가 아마 빠졌을 거다. 청량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공부가 스승에게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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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의보와 정보가 이렇게 대단해요. 대단한데 완벽한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공부가 부처님같이 할 것이 다 돼버리면 완벽하게 해야 될 것을 꼭지 떨어지듯이 딱 맞추면은 사람이 이렇게 더 이상 더 잘생길 수 없을 정도로 모자람이 이만큼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갖춰지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허점 없이 잘생긴 얼굴일까? 이게 32상이에요. 이게 몸뚱아리 어떻게 생긴 사람이 가장 허물없는 뛰어난 완벽한 모습일까 하는 것이 이게 32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살면서 허덕이고 그래서 모자람도 많고 해가지고 주름도 생기고 별거 다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최초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았던 모습의 완벽한 모습이 이 모습이고 다시 되돌아서 공부를 해서 그 원점으로 되돌아갔을 때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셔놓은 여기 앞에 부처님은 나의 미래의 완벽한 미래의 내 모습이고 아까 말했듯이 내가 애초에 해찰하게 전에 본래의 내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이 허물없이 완벽했던 과거의 완벽했던 내 모습과 미래에 다시 완벽을 회복한 내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나에게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모셔놓고 내가 어서 그 완벽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며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뭔 우상한테 절을 하냐고 속없는 소리 했었는데 그 애들한테 거기에 대답할 필요는 없지. 이게 내 모습인 거요. 내 완벽한 모습. 여러분의 자화상이란 말이야. 이에 32상 80종호가 나의 자화상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이제 의보 정보를 이렇게 친견을 했어. 뭐 거느리고 있는 거 말할 수 없고 거기에 이제 이라고 법상을 세려놓고 항상 중생들에게 교화하고 법문하고 하는데 이분도 이제 방편을 써야 될 게 중생들이 머무르니까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니 앞에다가 진수성창 오만것 생활 도구들이 최고로 다 모여져 있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그 음식이 빠진 것 없이 다 차려져 있고 내 앞에 이거 안 보여? 네? 지금 점심 때 다 돼가는데 배고픈 게 이 앞에 진수성찬이 지금 차려져 있단 말이야. 여러분 집에 그냥 공기청정기가 뭔 고장이 났는데 야 하나 좀 있으면 하나 가져가고 쓰레기통이 없으면 쓰레기통 가져가고 빗자루 없으면 빗자루도 가져가라 뭐 이 앞에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생활 도구 여기에 그냥 다 차려져 있는데 거기에 심부름하는 그냥 이 선녀들이 아주 얼굴도 미인이고 이게 단정 여인이라 그랬네 상묘 전단. 뛰어난 전단향, 향 중에 아마 전단향이 그렇게 향기가 제일 좋은가 봐. 전단향으로 몸을 탁 바르고 어찌해서 향세가 그렇게 나게끔 꾸며져 있는 이 신부로 많은 연인들은 64가지의 능력이 있대.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 청량스님도 말한 게 없고 통현장자도 나는 모르겠다고 써놨는데 그 정도로 오만 능력이면 어떤 능력이냐? 저 재벌 회사 회장실에 가면은 거기에 그 비서하고 있는 시중도는 그 세련된 그 저 비서직들은
모르는 게 없이 찾아오는 손님 그 근기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착! 그 입에 맞는 찬을 주고 그 근기에 맞춰서 말도 해주고 대답해주고 우리 회장님 지금 사람 만나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다든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밑에 있는 모든 이 시종들이 그런 눈치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무불해련이라 모르는 것도 하나도 없고 웬만한 건 그이들이 다 해결해줘. 그리고 세상의 예측,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이들을 이들이 다 접견해. 그런 부하들을 그러고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 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일체 자생 도구가 여기에 다 갖춰져 있더라. 그리고 지나가는 그 길가에 수십억, 20억이라고 표현해놨는데 20억 보살들이 모든 물건들을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논하주고 있더라. 보시를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필요한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을 섭수하느라고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 이 왕한테 이제 이 정도구나 하는 것 정도는 지금 뭐 수없이 얘기했는데 선제 동자가 보고 듣고 직접 가서 왕을 친견을 해. 그걸 보고 선제 동자가 그냥 오체투지를 하고 공경의 모습으로 우로 수십 바퀴를 돌고 합장하면서 사루어 가로되 대왕이시여, 저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듣자 하니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 그때 왕이 선제동자에게 말하기를, 선남자야, 나는 보살 대자당행만을 정수 청정이 닦았고 보살의 대자비 당행만을 만족했다. 뭔 말이냐면 보살의 대자비 당은 기대당자야. 그러고 행동행자인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오직 자비론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고 사는 공부만 했다. 그것을 정수, 청정이 닦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만족, 완전히 이루었다 이런 뜻이야. 대자당행이라는 게 뭐냐. 나는 모든 일을 이 자비로 하고 삽니다라고 깃발을, 자비의 깃발을 탁 세워놨다 이 말이야. 단기를. 그래서 자기는 그 공부만을 해서 그걸로 내가 밥을 먹고 그걸로 이제 무엇을 했느냐 나와. 나는 이 법으로 왕이 됐고 이 법으로 법을 삼았고 이 법으로 모든 것을 섭수하고 이 법으로 세간을 따랐고 이 법으로 중생들을 인도했으며 이 법으로 중생들을 탁 수행하게 했고 이 법으로 중생들을 나아가게 했으며 중생들에게 방편을 줬고 이 법으로 중생을 훈습시켰고 그래서 이 법으로 대자비라고 하는 그 깃발 세우는 자비의 법으로 모든 것을 하고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야. 자비 하나로. 그래서 이 대광왕 이 선지식이 얻어낸 이 삼매가 대자비를 위수 으뜸으로 두는 세간을 따르는 삼매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터득을 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대자비의 기치를 세우고 그 자비로 나라를 다스리고 중생을 교화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쌓아난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에게 교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겼다. 그런 얘기. 내가 왜 이런 능력이 생겼느냐, 이런 공부를 성취했느냐, 거기에 득법 원인을 이제 얘기해 놓은 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선남자야, 나는 과거에서부터 즉 무량 백천만억의 세월 동안 내지 불가설 말할 수 없는 그 세계에서 부처님 처소에 항상 이 법을 물었고 사유 관찰해서 결국은 닦아서 이렇게 이루었느니라. 그 이 법이라는 게 뭐야? 자비당. 자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한테 물어서 배웠고 그거를 내가 수행해서 닦아서 그것을 이 정도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아까 얘기했대로 이 자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사는데 내가 이 나라에 처음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오탁악세에 찌들어가지고 참 연민의 마음이 생겼어. 우리가 사는 이 말세에는 오탁 다섯 가지가 탁하다. 그래서 선지식들이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나는 볼 때는 탁할 게 아니라 청정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기만 하더만은 이 선지식 눈에는 그게 아닌가 봐. 적어도 다섯 가지는 탁하대. 뭐냐? 겁탁. 겁은 세월이죠. 겁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8만 4천 세도 살았는데 자꾸 감세를 해. 100살 살다가 이제 80살 살다가 50살 살다가 10살 살다가 내 수명이 그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어떤 변화가 오냐 말이에요. 병들고 배고플고 전쟁 나고 그런 삼재가 막 덮쳐온단 말이에요. 이게 겁탁이에요. 그 다음에 견탁이라고 하는 게 볼견자 이게 사견이. 사견이라는 건 뭐예요? 삿된 소견들, 악한 소견들. 말세가 될수록 이 삿된 소견이 판을 쳐. 요즘이 지금 그럴 때야. 눈만 그냥 깜빡하면 코 베가버리는 세상에 사기꾼들 천지고 도둑놈 천지고 강도 천지고 사람 목숨을 어떻게 가벼이 여기는데 심심해서 사람 죽여봤다고 그러고 지금 보느니 그런 뉴스고 들리니 그런 소식이잖아. 지금 이게 이 세상이 오타각스예요. 이게 견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뇌탁. 이러니 온 세계가 전부 믿을 것 없고 부부간에도 불신하고 부모 자식간에도 불신하고 주변 환경이 그냥 전부 나에게 역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번뇌로 확 찌들어 있는 세상이 이 말세가. 중생탁. 마찬가지 중생들끼리만 살아. 여기에서 어떤 부처님법이 뭐라고 일러도 그걸 귀담아 듣지는 않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결과는 뭐로 나오겠어? 명탁이라 목숨이 자꾸 줄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 저렇게 말짱하게 살던 사람이 뭔 사고로 죽었네. 어째서 죽었네. 잠자다가 강도가 들어와서 어쨌네. 이게 지금 요즘 우리 말세라고 우리가 평하는 요즘 세계의 지금 현상이란 말이야. 이런 오탁 악세가 대광왕이 볼 때 자기가 처음 보니까 그런 세계더라. 그래서 연민이 여기에서 자기의 능력을 여기다가 베풀어서 없는 것 없는 모든 물건들 자생도구를 갖춰놓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음식도 갖춰놓고 그래놓고 백성들에게 뭐든지 모자란 거 있으면 나한테 와라.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사거리를 수십 개 길거리마다 보살들 동원해서 물건을 논아주는 보시행을 하고 있어. 나눠주면서 배고픈 사람은 음식 먹어라.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래놓고 참 기가 막힌 게 있어. 말을 해주는데 물건을 이라고 채워주면서 한마디 말을 해.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짓 해라 라고 법문을 해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음식 주면서 이거 먹고 가서 좋은 일 해. 필요한 청소도구 주면 이거 갖고 온 동네 네 집만 청정히 깨끗이 할 게 아니라 네 집 앞에도 마을에도 그냥 깨끗이 청소하고 그래.
그래서 좋은 일 하게 하고 나쁜 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법문을 해주면서 베풀어 주는 거야. 그래, 이 원래 공부했던 주특기가 대자비를 바탕으로 그걸 무기로 그걸 법을 세우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도 왕도 되고 했잖아. 그래서 이이가 대강왕이 이제 얻었던 삼매가 아까 말하는 보살 대자 위수 수순 세간 삼매지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살의 대자비, 큰 대승 보살들의 큰 자비가 위수, 으뜸이 되는 그리고 수순세간, 세상의 흐름을 따라주는, 거기에 순응해주는 그런 삼매를 터득했다. 어떤 보살도, 어떤 큰 인물도 지 잘났다고 혼자 세상 사람 외면하고 혼자 가면 그거는 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흐름에 순응해서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삼매예요. 그 선제동자한테 그러면서 내가 직접 보여줄게 잠시만 기다려라 하면서 이 보살 대자이수 수순 세간 삼매문을 싹 들어가서 삼매에 싹 들어 들어가니까 세상이 육진으로 진동을 해 여섯 가지로 큰 인물이 삼매에 들어가면은 또는 큰 법문을 하면은 이렇게 세상이 진동을 하지요. 그 진동을 하는데 온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러니까 산하 대지들이 막 울퉁불퉁 진동을 하되 그 다음에 짐승, 날짐승 또는 나무들까지 흐르는 물도 그 대왕 앞으로 막 흘러오는 거야. 방향을 바꿔가지고 저쪽으로 향하고 나무까지도 대양 쪽으로 가지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적응을 하고 이러고 개수를 해. 온 자연과 온 유정의 동물들, 유정, 비정, 무정물이지. 이 자연까지도 이 대왕이 삼매에 들어가니까 다 그쪽을 향해서 공경의 예를 하고 저 도리천왕, 도설천왕하는 시왕들, 저 천상의 왕들까지도 전부 와서 공경으로 참배를 해. 이 대광왕 보살한테. 그 모습을 선제동자한테 보여주는 거죠. 응? 이게 대자를 단기로 세워서 수행했던 대광왕의 주특기야. 그래서 이 삼천 대천 세계 사천하가 여기뿐만 연부제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모두가 이렇게 대강왕을 향해서 공경과 찬탄을 하더라. 온 세계가 다 이러더라. 이 삼매에서 일어나고 선제에게 말하기를 선남자여 나는 다른 보살들에 비하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조금.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다른 이에게 또 함께 가서 공부를 해라. 여러분 큰 공부를 해서 삼매에 들었다고 하는 그 삼매는 심일경성이라 마음과 경계가 이게 하나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 삼매는. 그러니까 주와 객이 하나인 상태가 삼매예요. 내 생각이 내 정신을 따라서 따로 있을 때는 이건 삼매가 아니지.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삼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매에서 법을 설하고 삼매에 있으면서 중생을 교화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삼매에서 도솔레이상에서 이 세계에 오셔서 성불을 해서 이 삼매 중에서 태어났다 삼매 중에서 열반을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 사바세계 이 삼매 중에 우리가 살고 있어. 이 중생의 몸으로 잠시. 왜? 우리는 과거의 그 기본 원점이었다라고 하는 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됐든 문수보살이 됐든 동시에 일시에 동시로 우리는 다 성불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잠시 중생의 몸으로 내 자식이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 위해서 내가 조금 할 일이 있을까 봐 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이거야. 이게 보살행이다. 이게 지금 정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그렇게 막
진동을 하고 변화가 오잖아. 나무도 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날짐승도 내 앞으로 지나가다가 똥 쌀까 봐 비껴가고 우리가 금생에 살아생겨도 주변에서 그런 현상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맹종지효라 그래서 옛날 삼국시대 오나라니 후진인가? 아, 설리추순이라고 그랬는데 눈 속에서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엄마가 죽순 좋아하는데 효심지극한 이 맹종이란 사람은 대나무 겨울에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죽순이 나와서 꺾어와가지고 어머니를 대접했고 왕상이라는 사람은 얼음 속에서 우리 어머니 생선 갖다 드려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얼음이 깨지면서 고기가 튀어나와가지고 아, 나 너희 어머니 갖다 드리라 그러고 고기가 나와서 튀어나왔어. 이게 맹종지효요 왕상지효라고 그러는데 효성도 지금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와. 역사의 과거 역사는 그래. 나는 과거에 70년 초에 군대 갔다 제대해서 그쳐진 경전을 한번 더 보려고 이 옛날에 천재였다가는 그 모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스님이 천재 소리 듣고 33살에 그 정강 받아서 조실상을 받은 분인데 내가 이름을 안 밝히는 이유가 있어. 그분한테 공부 갔는데 그 양반이 당신은 그 30살 먹기 전에 학인들 도반들하고 공부하다가 겨울에 몸이 아파서 백양산과 송강사에서 그 이웃 절에 큰 법회가 있어서 대중들은 이제 잘 얻어먹으러 다 가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가고 있었대. 그런데 그 겨울에 도반들이 가다가 산간 걸어서 갔을 거 아니야. 가는 울타리에서 난데없는 복숭아가 있어서 하나를 따가지고 아이고 그 스님 아픈데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러고 도반들이 안 먹고 돌아와서 주었대. 그 복숭아를 먹고 그냥 병도 낫고 그 뒤로는 감기 몸살이 걸리지도 않았대. 겨울에 도반들이 안 먹고 울타리에서 따다 준 복숭아 하나 먹고 그게 뭐겠어. 그래 그 스님은 큰 대강백이었는데 복숭아 잡수고 건강해서 그런가 내가 이름 안 밝힌 이유가 장가를 가셔갖고 가족이 많았어. 나한테 공부 가르쳐 주시다가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만화님이 어떻게 무서운지 거기를 꼭 가야 되니 가서는 또 안 오실 때 돼서 안 오시면 내가 모시러 가고 이랬다니까. 그분이 아주 뛰어난 천재였고 이 경을 잘 보신 어른이었는데 그 어른도 엄력에 의해서 빚 갚으려고 할 수 없이 끌려갔다 오신. 그 어른도 그 겨울에 복숭아 도반들이 따다 준 건 먹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극하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유정 무정 할 것 없이 다 지극하고 공부가 뛰어나고 이 삼매의 경지에 들면은 모든 것이 나하고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은 겨울에도 복숭아 따 먹을 수 있고 꽁꽁은 겨울에 가서 잉어가 튀어오를 수도 있고 꽁꽁은 대밭에 가서 난데없이 죽순이 솔을 나와서 그걸로 음식 삼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지요. 봐. 이 앞전에 무렴조광 얘기했잖아. 여환법계라고. 이 온 세계가 이 환상과 같은 거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랬잖아. 그게 진짜 모습은 꽁꽁 얼었는데 죽순이 나올 택이 있고 잉어가 얼음에서 나올 택이 없잖아. 그런데 그러는 거 보면은 그 본문이 맞네. 이 세상은 이건 그림자 같은 거야. 어떻게든지 내가 일치가 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 에? 공부 중에 이 공부 얼마나 멋진 공부냐 이거. 이 공부 제대로 하면은 걱정할 거 없이 옛날에는 겨울에 홍시 얻어먹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홍시도 냉장고가 생겨가지고 생기는 거야. 이런 신통은 이제 바탕에 깔고 사는 세상이 됐어. 에? 자, 이 공부가 다시 한번 말해도 감사하고 고맙고 얼마나 든든하냐. 우리가 늙어 죽기 전에 그래도 흰머리 났지만은 우리 부처님 이렇게 훌륭한 법,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법, 1등 가는 법을 우리가 만나서 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 순간에 더운 사람 있어? 없지요. 아, 시원크나 그러면 대학볕에 가서도 그냥 시원한 바람이 360구멍에서 나오고 할 거란 말이야.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막느냐. 내가 세상과 어떻게 일치되게 사느냐. 어떻게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느냐. 불쌍하단 마음이 나가면 그 불쌍한 존재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란 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베풀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밥 먹고 잠자자 그런 얘기예요. 감사합니다.